걱정하지 마요. 끝낼게. 여보세요? 네, 어머니. 미수 전화 왔어. 곧 온다고. 걱정 말래. 어디 있다고 하던가요? 숙절하는데 곧 올라온대. 걱정 말라니까 마음 놓고 조금만 기다려. 마음 놓으라고 내가 전화했어. 저한텐 전화 안 하고 어머님한테만 했군요. 알겠습니다. 네. 미수야, 왜 어머님께 연락하고 나한테는 안 하니? 그래도 네 소식을 들으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. 기다릴게. 날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어머니의 경멸스러운 시선이에요. 어머니로서는 내 출생에서부터 모든 게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이 되시나 봐요.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실 수가 없나 봐요. 일도 하지 말아라, 외출도 자제해라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.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니 자신 있었는데. 현우하고 결혼하면서 미움받지 않은 며느리 될 자신 있었어요.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.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. 날마다 어머니 눈치 보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, 나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무시당하고.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.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싶지 않았어요. 내가 벌레는 아니잖아요. 그만해요.